취미가 걷기인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군포시가 10월부터 걷기만 해도 선물을 주는 걷기 마일리지 제도를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이용 방법과 혜택을 권예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수리산 등산로.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걷는 데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걸음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수리산 숲속 걷기 마일리지 제도 덕분입니다.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군포시 커뮤니티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건소의 신체활동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군포 챌린지는 두 종류입니다. 감투봉과 임도 오거리, 수리사 등 수리산 주요 지점 세 군데 이상을 방문하거나 하루 4,000보 이상 걸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기를 시작하면 걸음수와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인식돼 별도의 인증 없이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군포시는 다음 달 초까지 수리산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약 2주간 진행되는 챌린지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면 군포 3번 보건지소에서 건강과 관련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로더 뉴스 권예솔입니다.